2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. 1년 반이 남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올해가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런 것도 먼저 느낄 수 있게 됐고, 이 마지막 이 해를 갖다가 그동안에 2년 6개월 동안 해온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다 완성을 시키고, 또 앞으로 이 남은 1년 동안 그동안 이제 해온 사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민선 5기 들어서서 굉장히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.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치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서 실제적으로 매년을 걸쳐서 한 대규모 사업은 시행하기가 어려웠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업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. 송파 실버드락이라든지 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, 장지도서관 같은 거는 올해로 이제 완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, 계속 사업은 책읽는 송파라고 해서 그거는 뭐 어떤 건축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정신적으로 계속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그런 예정입니다. 지난해 10대 구정역점 사업이라 해가지고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미래 인재 발굴 육성 사업이라든지 신친환경 녹색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하게 뭐 나라 사랑 태극기 사랑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, 그리고 관광도시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. 근데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한 게 책 읽는 송파 사업이었어요.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말을 합니다만은 요즘 시대는 검색만 있고 사색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인터넷 검색만 매달려서 단편적인 지식에만 매달리는 이런 현상을 좀 타파하고 책을 통해서 많은 사색을 하고,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송파 국민들을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책 읽는 사업에 매진을 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주목할 게 공중전화 부스를 변형시켜서 두 줄 책장을 만들었고, 공원 속에 또 책장을 또 만들어가지고 많은 이제 주민들이 책을 읽게 만들었고, 또 책 읽는 택시라고 그래가지고 EBS와 연계해서 그 택시를 타면은 EBS에서 계속 라디오 방송을 틀어서 책을 읽어주게 됩니다. 소통에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. 물론 주민들과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, 그 소통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은 SNS를 통한 인터넷 그런 이제 매체를 통한 그런 소통, 그리고 트위터 반상회라든지, 그리고 트위터를 이용한 어떤 주민 행정을 또 실현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 소통 대상을 우리가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, 우리가 12월 달에 사실 또 대통령상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을 갖다가 굉장히 우리가 주력을 했었습니다. 지금 장지동 가든파이브 맞은편에 지하 2층, 지상 5층으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. 올 10월이 되면은 완공이 될 건데, 거기에는 27실의 산후조리시설이 갖춰져 있고, 근데 단순히 그는 산후조리만 하는 게 아니고, 거기에서는 어떤 산전 산후 건강교실도 운영을 하고, 그리고 임신, 출산, 육아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,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육 프로그램도 또 진행을 할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산부인과 전문 의사를 갖다가 항상 거기에 대기시켜가지고 건강을 위한 토탈 케어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할 것이고, 서비스는 질 높지만은 저렴하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주 비싼 어떤 산후조리원에 대한 경종도 좀 울릴 수 있을 것 같고, 처음 취임하면서부터 어르신들을 참 제 부모같이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우리 이제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이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이 정말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참 없습니다. 많이 부족한 걸 알고,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 몇 층 이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송파 실버드락이라는 어떤 그 시니어 복합문화센터를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 올 3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.
거기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센터도 있고 시니어 클럽이라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건강 교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도 있고 다양하게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는 오이수도는 규모가 아주 작았습니다. 그냥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들 대표자들하고의 간담회였고 지금은 한 동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제도 장지동에서 제일 처음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을 했었습니다. 한 300명 정도의 주민이 모여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물론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건의사항도 좋고 또 자기들이 뭐 즐거웠던 일 그리고 구청장에 대한 어떤 개인에 대한 궁금한 일 구청에 대한 궁금한 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라고 하니까 14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게 미리 각본에 짜여진 것이 아니고 또 주민들이 즉석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만은 나중에 마치고 나서 이런 시간을 줘서 정말 유익했다 굉장히 고마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거는 아마 1월, 2월, 3월 거의 4월까지 진행될 겁니다. 주민과의 대화는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많은 주민들을 여기서 만나려고 그 직소민원실을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구청장과 다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미리 1차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은 구청장과 면담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을 해뒀고 그리고 또 이동 구청장실 해가지고 26개 동 사무소에 다 상시로 구청장실을 마련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필요할 때 제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런 걸 갖다 알아보고 대화를 하는 그런 진정한 어떤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뭐 SNS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활용을 해서도 다양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.